윈도우 키친 덕에 저는 이 웨이 백 홈이라는 곡이 이렇게 멋진 곡이라는 거 오늘 고맙습니다. 새롭게 느낀 것 같습니다. 근데 하나 궁금한 건이 정도 완성도 있는 연주를 들려주시면 밴드를 만들어도 본인의 밴드를 갖고 싶지 않을까요? 사실 그 색소폰이란 악기 자체가 딱 정해진 색이 있고 딱 정해진 위치에 딱그 정도 선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악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이 슈퍼밴드에 나와서 여기 친구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백색 도화지에 이것저것 새로운 걸 그려나가 보고 싶은 마음에서 출전했습니다. 혹시 그 이거 지금 어레인지는 멜로 키친님이 하신 건가요? 저는 사실 들으면서 이 곡을 원곡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곡을 그냥 단지 색소폰으로 그냥 분게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로 곡을 아예 재해석을 해서 듣기 너무 좋게 그 본인의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게 저는 사실 다른 이제 뮤지션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. 감히 저도 많이 지금 감동받았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뮤지션들이 많이 자극받고 같이 작업하면서 그래서 어레인지도 같이 이끌어주실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어떤 무대가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도 약간 학습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너무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우리 일단 멜로우 키친은 사실은 제가 얘기를 처음에 시작 안 했던 게제 밴드예요. 제 요래 전국 투어도 같이 하고 워낙 제가 잘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오늘 좀 놀랐어요. 일단은 처음에 무반주로 시작해서 정 리듬 가다가 빨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변박을 해서 한 거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그루브는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편곡도 좋아서 아 우리 멜로우 키친이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. 보통 이제 제 공연에서는 정해진 플레이만 하는 거라서 멜로우 키친의 이런 또 숨은 창의성을 제가 못 봤는데 그거 제가 못 봤던 면까지 오늘 본것 같아서 예, 잘 감상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